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은 당일 투표하시고 뭐 아주 이 바빠가지고 당일 투표를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사전투표에 참가하시게 되면은 통행세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표 가운데 뭐 10%, 20%, 30%를 누가 통행세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표가 그대로 반영이 되려면은 당일 투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어제 방송을 내보내고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합시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는 옛날엔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화도 내고 이렇게 했지만 뭐 이제는 다 그런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한동훈 사전투표 하자. 그냥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선거 결과는 당신들이나 투표자들이 결정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아니 산 사람 이야기를 왜 못 들어주겠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밑에 한 분께서 앤디 홍님이 대한민국 전체가 부정선거란 거대한 사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분합니다. 부정선거의 방법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다들 선거가 공정할 거라는 안일한 믿음 속에서 헛짓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좌파들은 선거 장악을 통해 국가를 장악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이 성공하려는 막판에 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새자유민주공화국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부정선거로 무너지다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오늘 이 선거 문제 관해서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그 가가호호 공명선거당 때문에 이제 바쁘니까 이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께서 이제 나서셔 가지고 이 선거 공정성 관련된 그런 다양한 뉴스를 이제 취합하셔 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검표와 수개표도 구분을 못하고 CCTV는 선관위 근무 시간만 공개한다는 사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 투표하면 3배 찍는 듯이 주장하는 이 아둔함이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필사적인 자유우파를 절망하게 한다. 제 방송 보고도 가끔 가다가 아니 저쪽은 3일 동안 투표하는데 우리는 하루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런들 외치는 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뭐 제가 아둔하다기보다도 어떻게 하겠나 사람이 수준 따라 사는 거지. 예. 사전투표를 하면은 자리세를 받아가는 걸 모르고 통행세를 받아가는 걸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노력을 전혀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식들하고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세세손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선거를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거를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세세손손 이런 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뭐 의료계획 때문에 이런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이걸 다 뭉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선거를 가지고 윤 대통령의 자식이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거를 계속 해온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그 이후에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3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해온 거 아니에요. 역대 선거에 계속 사전투표를 높여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329만 표 297만 표 242만 표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쑤셔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발표를 가짜로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 AI 반도체인 HBM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AI 혁명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투표가 이런 더하기 빼기 하는 건데 더하기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가짜로 어? 선거마다 사전투표를 가짜로 발표를 해가지고 이래도 여러분들 아무 지죽었는지 중요하니까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파헤쳐온 VON의 김미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룡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행각이 아직도 안 보이면 한국인들은 그냥 국가를 포기한 것입니다. 법원, 언론, 여론조사, 정당, 정부의 타락이 극점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의 문제입니다. 김미영 원장이 열받아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한국인들의 문제인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냥 국가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발이고 관계없이 그냥 뭡니까 선관위가 다 만들어줘도 땡큐 베리마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김명 원장의 이야기를 읽고 예,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런 국민입니다. 예, 또 한 분이 거기에 대한 답글로 민주주의를 향유하기는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가 뭐가 소용이 있겠냐냐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뭐 당일투표를 하시고 뭐 당일투표를 하시더라도 사전투표는 그냥 부풀려서 발표해버리면 되니까 예, 뭐 그거 이제 뭐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투표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투표는 당일투표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